김치 손만두를 만들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좀 고민이 있거든요. 제가 몸이 계속 많이 아프고 안 좋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한 것도 있고, 마침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내일 어디든 같이 가야 된다고. 동생도 많이 아파서 지금 간암 수술을 했거든요. 지금 가족들이 다 이렇게 좀 환장하네요, 사실. 저 또한 몸에 좀 여기저기 염증 질환이 있어서 좀 건강 회복하느냐고, 이 브이로그 시작한 것도 있고, 열심히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항상 몸이 아프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. 근데 저희 엄마가 너도 오래 안 좋단다. 건강적으로 너도 안 좋으니 동생하고 너하고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.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,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. 저희 가족들은 다 불교고, 저는 뭐 이것저것 종교는 없었는데,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알고는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는 사실 뭐몇번안안 갔고, 그러면서 집에서도 찬양이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혼자 살래도 그 성경 어플이 있더라고요. 그렇게 꾸준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, 제가 자꾸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, 자면서도 좀 과히 놀리고 이러는 것도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는 주위에서는 이제 악한 영이 저를 괴롭히는 거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, 저희 엄마는 이제 뭐 불교 쪽이기 때문에 이제 동생도 많이 아프고 하니 어디에 뭐를 알아봤는지 거기 용하단다, 거기 가보자, 내일 뭐 9시에 어디 역에서 만나자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냥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,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. 좀 일상생활도 좀 하면서 밤에 잠이라도 푹한번 자는 게 소원인데, 밤에는 거의 아침까지 좀뜬 눈으로 좀 새고 그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여기 용하다더라 저기 용하다더라 이러고 하면은 기가 조금 솔깃하기도 하고, 막상 또 가려고 하면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